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빈 양 아무리 안 좋아도 생일이니까 울지는 말아요. 어머. 어. 좋은 날 울면 안 될 텐데요. 자, 갑니다. 누나 빵 만들 때 뭘 반죽해서 밀가루. 출발은 좋은데요? 8 더하기 17. 오오. 아, 어렵나요? 16. 어어. 17 더하기 8. 17 더하기 8. 1배! 25! 어려운 산소 문제도 성공하고요. You are a bad. 아빠의 별명인 개코 원숭이! 그런데 최재원 씨, 본인 별명인데도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조금만 더 설명해 봐. 서서히 밀려옵니다. 네, 네. 그래, 벌써 설명 안 돼. 불안, 불안하네요. 성공? 생일인데. 드리고 맙니다. 이경규 씨가 나서서 달래보지만 소용없어요. 유나, 오늘 생일 기념으로 탕수육하고 짜장면 먹자. 오케이? 쏙 들어간 눈물에 우는 유빈 양 달래는데 역시 탕수육이 최고네요. 병만족 카리브 해 가다. 1년 만에 다시 모인 달인 트리오와 신입 부족 김성수, 오정혁, 조여정, 성열 씨가 모여 정글로 떠납니다. 설레이고 기대도 돼요. 배가 고파 봐야 이제 정글이구나. 병만족이 향하는 벨리즈는 카리브해와 맞닿은 중남미 신생국, 보석 같은 카리브해와 열대 정글을 가진 나라입니다. 20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벨리즈. 카리브해로 나가기 위해선 다시 경비행기로 갈아타야 하는데요. 낮게 바다를 보는 게 처음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블루홀이다! 저기, 왼쪽에! 블루홀! 블루홀이다! 블루홀이요? 네. 블루홀. 저 맞죠, 저 맞죠? 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블루홀.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장관입니다. 진짜 신비로워. 저 안에만 색깔이 찐해가지고. 와, 이거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나 했지만. 네. 아니, 너 배를 타고 오지. 그럼 이제 시작이시니까 조금 자제하시고. 배를 기다리는 사이 섬 탐사에 나선 병만족. 지금 순정을 제가 따고 싶어요. 올라가서. 뭐든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정글. 하지만 정글 초보에겐 무리죠. 이렇게 올라가요? 어머. 이렇게 올라가요? 어머 어머 어머. 역시 클래스가 다른 우리의 병만족자. 올라간 김에 야자까지 따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와 진짜 금방 가보세요. 일도 안 해주세요. 동생들 칭찬에 신난 족장님. 알고 보면 빈틈 많은 남자죠. 엄마 엄마. 어떡하면 좋아. 다이빙 한번 보세요. 해병 다이빙. 멋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 수경 끼고 막 돌아다녀 본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바닷속에도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사냥 본능이 발동한 병만족자. 그새 새우와 추격전을 펼칩니다. 새우 이렇게 커요? 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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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네. 이 자식이 계속 도망가네. 오! 병만족이 바다 생물과 씨름하던 순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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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진짜 생존지로 떠날 시간.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고. 바람구나. 방랑돼 있는 섬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구나. 거센 불사를 가르며 무인도를 향하는 병만족. 어쩐지 그냥 날 리가 없지. 거친 바다를 이겨내고 무사히 생존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와 뭐야 뭐야. 그리고 고기를 헤매고 돌아다녀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정글의 매서운 환영 인사. 봤을 때 그 그거의 몇 배인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